안녕하십니까. 매주 매일경제와 와인나라닷컴에 게재되고 있는 와인 컬럼 와인 커닝 페이퍼 중에서 하나를 골라 읽어주고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는 와인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도 칼럼을 연재하고 계신 와인나라 이철영 대표님을 모시고 문답 형식으로 칼럼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누구나 완벽함을 꿈꾸는데요. 또한 사람들은 세계 최초, 최고, 최대라는 단어를 마케팅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매우 열광하죠. 와인에서 완벽함이란 무엇인가요, 대표님? 글쎄, 정말 어렵겠죠. 근데 아마 양조가들은 다 완벽함을 추구하고 자기가 만든 와인은 다 완벽하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결국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누가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단순하게 평가돼서 점수로 이제 나타나겠죠. 그럼 결국 완벽하게 되면 100점이 되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네, 그럼 이런 만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평론가 중에서 한 명에게라도 받는다면 그 와인은 정말 매우 좋은 와인이고 그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스스로 무언가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완벽한 와인을 마셔보고 완벽한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와인을 발견했을 때 매우 놀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평론가는 놀라죠. 그렇죠. 네. 그럼 그동안 100점 맞은 와인이 그래도 꽤 있을 텐데 오늘의 칼럼 제목대로라면 칠레에서 최초로 퍼펙트 점수인 100점을 맞은 와인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와인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네, 칠레에 그 에라주리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라주리즈. 제가 늘 농담삼아 얘기하면 골프 칠 때 이 와인 마시면 에라를 줄여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가 만든 비메르 차드윅이라는 네, 와인이 있습니다. 2014년 빈티지가 이게 와인이 카베르네 쇼비뇽 100%를 만들어진 와인인데 오늘 제임스 서클링이라는 사람이 이 와인에 대해서 100점을 줬습니다. 그럼 제임스 서클링이 누구냐? 그러면 이 와인은 100점을 맞기 전에 몇 점을 맞았었나요? 그리고 혹시나 이 칠레 최초의 100점 와인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100점 와인이라고 하기 전에 칠레 와인은 약간 와인 소비자들의 인식에서 어떤 와인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보통은 이제 칠레 와인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와인 100점을 맞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칠레 와인은 데일리 와인으로 적합한 와인. 그렇게 소비가 많이 됐죠. 칠레는 와인이 한 그 생산량 중에 70%가 수출이 됩니다. 자국 시장이 크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사실 시장 여건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는 그냥 데일리 와인으로는 참 잘 만든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이 와인이 100점을 맞으면서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이 칠레도 와인을 잘 만들 수 있네? 라는 인식을 좀 아무래도 새롭게 갖게 해줬겠죠. 비네도 차드윅이라는 와인이 100점을 맞기 이전에는 칠레 와인에 대한 약간 소비자들의 인식은 어땠나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칠레 와인이 이제 와인 업계에서는 신대륙 와인이라고 보통 불리지요. 품질은 좋게 나오는데 이들은 최고급 와인을 못 만들 거다라고들 보통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찰나에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칠레 와인 최초로 100점을 맞는 와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그 에라주리즈의 오너인 에드와르도 체드윅 회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칠레에서 명품 와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국내 시장 규모도 거의 없고 약간 해외에서도 칠레 와인을 프리미엄 와인으로 알아주지 않는데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은 이 데일리 와인으로 유명하다 보니 그쪽 시장이 있다 보니까 대개는 고급 와인을 못 만들죠. 국내 시장이 너무 협소하고 그러니까 누구도 도전을 거의 안 했던 거죠. 이 사람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1983년도에 24살 때 자기 아버지 가업을 물려받고 들어갑니다. 본래는 대학에서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죠. 네. 그러니까 와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하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와인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이 사람은 이제 그 앞으로 칠레 와인의 살 길은 고급 울트라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어서 세계 그 명품 와인의 보금가는 프랑스나 이런 데 보금가는 와인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와인을 고급 와인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만든 게 이제 1988년도에 자기 조상 그 와이너를 처음 창업한 사람의 그 조상 이름을 딴 돈 막시미아노라는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름이 정확히 읽으면 이름이 깁니다. 돈 막시미아노 파운더스 리저브. 그 다음에 이제 또 1995년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 로버트 몬답이라는 미국 회사와 함께 합작을 해서 세냐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냐라는 브랜드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칠레 다른 거 그 와인 바론 필립사하고 콘차이토로하고 합작해서 만든 알마비바보다 한 2년 앞서서 만들어진 와인이죠. 그리고 이제 2001년도에는 다시 자기 밭에서 이제 시라라는 품종으로 라쿤브레라는 와인을 만들고, 그리고 2002년도에는 또 자기 아버님에게 바치는 그 카이라는 또 프리미엄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까르메네라는 독특한 품종으로. 그러면서 이제 점차 고급 와인에 계속 도전을 한 거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 와인이 2006년 빈티지에서 2010년 뉴욕에서 개최된 베를린 와인 테이스팅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베를린 와인 테이스팅이라는 건 약간 1976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됐던 파리의 심판과 같은 그런 것인가요? 그렇죠.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와인이 사실 유럽 시장을 비롯한 세계 와인 시장이 알려진 게 그 파리의 심판 때문에 알려진 거죠. 1976년도에. 프랑스 보르도 품목, 오데살도, 그다음에 그 솔라이아나 이런 것 같은 이태리의 톱스카노하고 비교도 있죠. 네, 좋습니다.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결과가 궁금해서 지금 네. 저도 모르게 네. 종을 쳤는데요. 네.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I was surprised, to say the least, when Eduardo knew that he'd got a wine in the top five. He relaxed visibly. He turned to me and said, "That's nice." And then the next two were French, and then the top two were his. He didn't expect a result like that. Nor did I. Nor did anyone else. 근데 10년 동안 하는 내내 이 사람이 만든 와인들이 주로 상위 레벨에 올라갑니다.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한 두 번 개최했었는데 그때도 돈막시냐나 비네차드 위기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오랜 세월에 검증을 받은 거죠. 그런 거네요. 네. 네 그럼 여기서 그의 선조인 돈 막시미아노와 그 가문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돈 막시미아노는 이제 선조인데 이분이 1870년도에 보통 이제 지금 칠레 하면 산티아고 수도 근처에 마이포밸리를 비롯한 고군체 와이너리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와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들도 그중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이분은 아예 와인을 만들 때 이거 말고 더 좋은 땅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지금은 산티아고에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아콘카구아 밸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가 진정한 와인 만들기 좋은 땅이라서 거기에 터전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 가장 그 프랑스 묘목을 가장 많이 최초로 칠레로 들여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와이너리를 그 에라주지라는 와인을 만들고 거기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이 칠레 이 가문은 그러다 보니까 이 가문 자체가 그 오늘날 미국의 케네디가처럼 대통령을 4명이나 배출한 아주 그 명문가지요. 네, 그럼 에드와르도 체드윅 회장이 에라주리지에서 칠레의 프리미엄 와인을 생산했다는 것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라주리지는 프리미엄 와인만 생산하는가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명품 와인만 생산하면은 사실 그 회사 유지가 어렵습니다. 일반 데일리급의 대량 생산되는 와인들을 생산해야 사실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당연히 생산을 합니다. 프리미엄 와인이지만 고급의 데일리 와인들을.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맥스 리제즈바라는 그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브랜드명이 그 이름 하에 이제 다양한 품종들로 해서 만들죠. 아 오늘 가지고 오신 이 와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까베르네 쇼비뇽으로 만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에라주리즈의 프리미엄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데일리 와인은 맥스 리제르바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럼 맥스 리제르바의 이 라인이 포도 품종별로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포도 품종별로 특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 있습니다. 샤르도네, 화이트로는 샤르도네도 있고 쇼비뇽 블랑도 있고 그다음 레드 와인으로는 뭐 여기 보시는 까베르네 쇼비뇽도 있고 그런 까르메네르 그다음에 피노누아, 시라즈 다 전 품종의 레인지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와인과 관련된 무슨 해프닝이나 재미 아, 네.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그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건. 쉽지 않습니다. 아, 네. 근데 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네. 예를 들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슨 뭐 TV 프로그램처럼. 네. 바로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뭐냐면 네. 2011년도에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4월 달에 우리가 저희가 2019년부터 했었는데 사실 중앙일보랑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와인 컨슈머 리포트라는 걸 했었습니다. 네네. 주로 5만 원대 미만의 데일리 와인들을 이제 평가를 해주는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 와인 진짜
아, 좋네요. 그럼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연말에 대해서 이제 그해 연말에 왕중왕전을 했습니다. 3-4만 원대 데일리급에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모든 걸 모아서 그러니까 탑10 안에 들어온다는 애들만 모아서 했죠. 네. 그때 얘가 몇 등을 했느냐? 3등 했습니다. 오, 2819와 문제사이클의 제치고 대등 아니고 중요한 연말 왕중왕전을 못 들어. 네. 그 데일리 와인 모든 나라 다 합쳐서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와인 중에 3등 안입니다. 아. 근데 그게 안 알려진 거죠. 일반 소비자들은 아직도. 네, 좋네요. 저는 2002년 월드컵 축구에서 붉은 악마들이 잠실 운동장에 내걸었던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come true라는 슬로건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떠올리게 되네요. 네. 세계 최고의 와인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투자한 세월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네요. 그리고 한 개인이 이루어낸 업적이 자기가 속한 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탄과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기업가로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한국 그 당시 와인을 평가해준 네. 한국의 그 소믈리에들과 일반인들 네. 왜 그들의 2011년도에 그들의 입맛의 수준은 이미 세계 평론가 수준에 가 있었다는 거죠. 얘를 그렇게 4등에 뽑고 연말에 가서 3등에 뽑아낼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종을 칠기가 많지 않게 짧게 답변에 응해주신 이철영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컨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와인나라 이철영 대표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인 읽어주는 여자 네 번째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뱅쇼TV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와인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벅대서 죄송합니다.